등 민간 영역에서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있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방송에 한류 스타들이 나오고 우리 기업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특파원입니다. 한류 스타가 출연한 중국 드라마입니다. 2년 전 제작이 끝났지만 사드 갈등 뒤 중국 내 방영이 아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과 몇몇 지역 방송사들이 다음 달부터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한국 연예인들의 금활령이 풀렸다는 소식은 없지만 상황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의 영상물이 서비스가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걸 발랐을 때 와... 세계 최대 할인 판매 행사 중국 광군제에도 한류 스타가 판촉 광고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를 감안하면 광군제 때 한국 기업들이 거둔 세계 5위의 매출은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반기에 반토막 났던 현대자동차의 판매 실적도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직접 단체 관광 상품 판매나 한류 스타의 중국 공연을 허용하는 등 이 본격적으로 빗장을 푸는 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분명 한중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되고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